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입니다. 권리의 주체 자연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먼저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정리해 볼 개념은 뭐냐 하면,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죠.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뭐 개념인 거고. 그럼 누구에게 권리의 능력이 있느냐?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존재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자연인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 권리를 능력을 갖느냐? 출생하게 되면. 어머니 몸에서 완전히 노출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출생신고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갖는 건 아니겠죠? 엄마 몸에서 다 나오는 순간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인 것이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게 돼요.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 엄마의 심장이나 폐나 위와 같은 신체 일부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요 태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태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태아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태아 상태에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태아에게는 또 무엇을 인정하냐면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 상태에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고요. 또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태아에게 또 무엇이 인정이 되냐면 인지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지청구권.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서도 자신을 자식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인지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 상태에서도. 근데 조심할 것은 유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태아 상태에서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빼먹었는데,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 죄송합니다. 인지청구권 아니죠. 아우, 큰일 날뻔했네, 그죠? 제가 틀린 겁니다. 자,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 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인지해달라고, 인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인지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앞에 말씀드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받을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요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취득하는 이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해제 조건설이니 정지 조건설이니 있는데 학설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아 상태에서도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해제 조건설이고요. 출생해야지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지 조건설이거든요. 그러면 해제 조건설을 취하면 사산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고
또 정제 조건서를 취하면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이러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반드시 출생할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다면, 태아가 사산했다면, 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로 인정되는 그 권리 능력도 부정되게 된다. 태아가 반드시 출생한 경우에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자, 1번입니다. 감남과 을료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아라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죠? 출생한 때고, 출생신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맞는 질문이네요. 2번,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태아에게 유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아에게 뭐할 수는 없죠? 증여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했네요.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가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가 됩니다. 일단 태아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출생했다면 태아 상태에서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를 당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스스로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생했더라도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의 A가 사산됐어요. 아, 출생하지 못했네요. 자,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반드시 무엇을 전제합니까? 출생됐을 것을 전제하고, 특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출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사산되었다면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증여할 수는 없지만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유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실제로 뭐 1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죠. 이 정도 우리가 다섯 가지 내용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의 취득 요건이 아니다. 맞죠? 왜? 출생하는 순간 권리 능력이 가지니까요.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처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출생이 돼야 되니까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증여 행위를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 안 되는 거예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으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뒤에 나올 건데 일단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돌아가셨을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되고요.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4번.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정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해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관공서에 보고해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X예요. 의제, 간주하는 제도가 아니라 추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실종 선고는 사망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하겠지만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로 우리 판례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틀린 지문은 4번이죠. 인정사망은 사망을 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8번입니다. 3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의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에.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진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는 질문은 X죠. 2번.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됐어요? 출생하지 못했죠? 출생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에게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출생이 돼야 되는 거죠. 3번.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추정적이긴 하지만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4번.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시 말하면 태아는 증여받을 수가 없죠. 또 증여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X입니다. 왜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법정대리행위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가 없고요. 4번은 X가 되네요. 5번. 권리능력은 언제 소멸되겠습니까? 우리 통솔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심장사설 또는 맥박종지설, 맥박이 멈추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사망 신고를 해야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의해 상실한다. X가 되고요. 옳은 지문은 3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네요. 민법 3조의 내용이죠.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태아는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지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 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설명드릴 것도 없네요. 그죠? 4번입니다.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했어요. 그러면 태아가 뭐 하지 못했죠? 출생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모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뭐 반복적인 질문이네요. 답은 4번이죠. 5번. 태아 을의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은 그럼 출생했으니까 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죠. 태아 당시 사실에 대해서요. 따라서 출생한 을은 갑에 대한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태아에 관한 마지막 문제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태아에 대해서 한 문제는 출제하고 있어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하나요? 1번.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죠. 따라서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고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니까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태아인 동안에는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옳은 것은 뭐죠? 1번이네요. 그죠? 자, 왜냐하면 왜 태아는 출생을 해야 예외적인 권리 능력을 갖느냐?
태학에는 법정대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답은 뭐죠? 아, 1번인 거죠. 3번.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이 됐어요? 출생하지 못했죠? 그러면 불법행위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X가 되죠. 4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인 갑이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태아, 아이를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면 이게 뭐죠?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물론 이 보험 계약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4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태아는 유증을 할 수가 있어요. 유증을. 근데 뭘 할 수는 없습니까? 증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예요. 그럼 무효인 거죠. 증여로서 효력은 인정된다. X. 왜요?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뭐 받을 수는 없어요? 증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네요. 이거 뭐 작년 시험 문제인데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냐면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일단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 요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가 뒤에서 따로 정리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정리할 것은, 자, 그러면 누가 제한 능력자냐? 첫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누구냐? 만 19세 미만의 자다. 따라서 18살까지는 미성년자, 19살부터는 성년자고요. 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라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독자적으로 가능한 얘기.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거죠. 첫째, 권리만을 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돈이죠. 아버지가 한달 용돈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고요. 그 1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쓰고자 할때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락된 영업행위죠. 허락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정들이 영업을 허락하게 되면 이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고 이러한 허락된 영업 행위를 허락이 없었다,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근로계약 독자적으로 할수 있고요. 임금 청구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법에 나와 있는 뭐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건 솔직히 상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리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도 제한 능력자라도 뭐할수 있어요?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인이죠. 자,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피한정후견인을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해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 개시 선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요 청구권자가 누구냐? 배우자, 본인 수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후견 감독이 후견이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 자치, 단체, 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원칙인 겁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죠. 법원이 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식료품, 일용품 구입하는 거죠. 대가가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이죠. 일단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피성년후견이고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피한정후견인, 능력이 결여된 경우는 뭐죠? 피성년후견인이고요. 이것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데 누구도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 장도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성년후견인은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든,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동의를 얻으면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죠?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안 받았든 법률행위를 하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가가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일용품 등을 구입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많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자, 6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 이익만을 얻는 행위죠. 받을 수 있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성년 의제가 뭐냐 하면 혼인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간주되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민법에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자가 되는 것은 공법상 영향의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얘는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니까 19를 더하면 몇 년입니까? 2013년이죠. 2013년 연령을 계산할 땐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9월 9일이 전날입니다. 9월 9일 자정 오후 12시거든요. 그래서 오후 12시는 맞고 날짜는 맞는데 다만 2014년이 아니라 뭐 몇 년이죠? 2013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이 19세 성년자가 된다는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왜 틀리냐면 이 연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 연도는 신경 안 쓰고 이 날짜와 시간만 신경 쓰다가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수 있죠. 따라서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미성년자의 법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요, 이게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럼 그냥 X고요.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 그럼 그냥 맞는 거예요. 다음 중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 의사표시로만 어떻게 다할수 있다. 예외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은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보호네. 아, 이건 또 제가 또 설명 정리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강의 때요 상대방 보호에 대해서 정리하고 상대방 보호부터 7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